현장예술로 대중들에게 위로와 소통을 전하고 싶은 작가 김조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수정아트피아는 전통을 가지고 굉장히 지명도 있는 작가분들이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제가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초대전 공모에 제가 공모를 해서 제가 전시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간 선배 작가님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제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면서 제 작업도 여기에서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과 기대감을 가지고 늘 있었는데 이번에 전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작가 엄마입니다. 작가 엄마라서 제가 지금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각화해서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고 생활 속에서 계속 작업이 이루어져요. 그 작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하고 그것이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작가로서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시각화해서 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2006년도부터 개인전을 시작을 해서 뭔가 작가로서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이 매체를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작업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. 또 현대미술은 장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작업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듯이 또 치유하듯이 저를 치유하는 것 또한 작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제가 개인전을 발표했을 때 바다를 수목으로 장지의 먹으로만 표현을 했었어요. 그 뒤로 계속 장지를 긁거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15년이 흘렀습니다. 항상 뭔가 영감을 받거나 할 때 이제 꿈을 꾼 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 작품에서 꿈에서 이제 그 바다에서 어머니가 뒷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뒷모습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 바다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목도 굉장히 그 당시에 제가 먹먹한 가슴이 느껴지고 저릿한 느낌이 들었어요. 엄마가 엄마를 부른다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시각화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또한 또 너무 묵직하고 어둡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통을 좀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빛나는 바다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번 전시는 조금 찬란하도록 빛나는 바다가 표현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. 네.